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범 교수님이죠. 제 5판 형법정론 제1회도 649페이지 음압자 5번에 간접정범의 민수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음압자 5번에 간접정범의 민수. 1번에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1번에 간접정범의 경우에도 이행자가 의도했던 구속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또는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에 당해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한 간접정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양가 1번의 2분설. 피용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도 다르게 정해진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선의의 도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 배우자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그가 예컨대 설득 등을 통하여 도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650페이지 때이고 악의 도구인 경우에는 그 도구 피용자 스스로 범행 장소에서 실행을 착수한 때 비로소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피용자의 균설. 피용자의 악의 선의를 구별하지 않고 피용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용자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을 때라고 한다. 양가 3번의 이용자 행위 기준설. 피용자의 악의 선의를 분별하고 이용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피용자를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간접정범에 있어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이용행위이며 피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이용행위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가로 4번의 개발화설.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야기 행위가 어느 때에 직접적 위험야기의 단계에 이르는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구성요건별로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가 이용행위가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때 혹은 이용자가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비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구속요건이 실현될 행위에 이르게 된 때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인정한다. 양가로 5번의 결론. 이용자가 피용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을 수행할 때이 범행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도구인 이용자가 구속요건 실현에 직접적 개시를 한 시점이 원칙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행위는 피이용자의 행위와 결합하여 전체 행위를 형성하는데 이 전체 행위는 이용자에게 귀속될 피이용자의 행위가 직접 개시되어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피용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에 간접 점검의 중지 미수. 간접 점검의 경우 이용자에게 중지 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의에 의해 피이용자의 실행 행위를 중지하도록 적극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를 방지하여야 한다. 651페이지. 피이용자가 독자적으로 결과를 방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중지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3번의 간접 점검의 미수의 취급. 형법 제34조 제1항이 간접 점검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규정 때문에 간접 점검의 미수도 공범의 미수로 취급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간접 점검을 정범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고, 간접 점검의 실행에 착수는 피이용자가 실행에 착수하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이용자를 예비 임무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따라서 간접 점검의 미수는 일반 미수범의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분량을 조절하는 관계로 여기서 한번 끊고 나머지 또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